이데일리 TV입니다. LX 인터내셔널, DB하이텍, 농심, 현대해성, 우리손 FNG, 그린플러스, 아바텍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카카오게임즈, 유진테크, GST, 그리고 DB하이텍, 셀레믹스, 랩지노믹스, TLB까지 올라왔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ST, 하이브, 나무가, 삼부토건, 나노, 아이센스, 그리고 대주전자재료, 삼성전기까지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마지막 MTN으로 가보겠습니다. 아바텍, 옵트론텍, 동방아그로, 그리고 삼성전자, JC케미칼, 삼성전기, DI동일, 신세계 INC까지 선정을 했네요. 네, 이슈 체크 또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종목 꼽아오셨을 텐데요.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세 가지 종목 다 오늘 실적이 좋은 종목들인데요. 앞으로 예.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종목들입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LX 인터내셔널입니다. 예.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뭐 LG 상사죠, 예전 이름이. 예, 구본진 회장이 얼마 전에 이제 LG 그룹에서 다섯 개 회사를 가지고 나면서 스핀오프를 할 때, LX 홀딩스로 지난 7월에 사명이 변경이 됐는데, 그때 지주, 홀딩스는 아닙니다만 지주사 역할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제 LX 인터내셔널, 예전 LG 상사인데요. 이 회사는 뭐 다 아시겠지만 석유석탄, 그 다음에 비철, 그린산업, 특히 이제 뭐 자원과 원자재 부문, 그리고 IT, 자동차, 기계 안 다루는 업종이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복합 운송, 그리고 창고 보관업까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상사이다 보니까 안 다루는 그런 업종이 없죠.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실적이 안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트레이딩하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거래하는 물량은 좀 감소했습니다만 팜 오일이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굉장히 실적이 좋아졌고 거기다가 항공 W&D 물동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거기다가 지난 그 1분기 때죠, 금년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상장 이래 사상 최대의 실적을 또 기록을 했죠. 그래서 1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3조 6,852억, 전년 동기 대비 50% 증가한 수치를 보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1,133억,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127%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 회사 여러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게 LG 그룹에 있을 때 LG 전체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그룹 회사가 핀토스였죠. 예, 판토스였죠. 판토스를 인수를 하고 난 다음에 금년 6월 중순경인가 그때 아마 공시를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 이커머스 시장에 물류를 진출했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굉장히 관심을 가졌습니다. 현재도 5% 정도의 지분율을 갖고 있는데 앞으로 전반적인 매출 보니까 작년에도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좋았는데 이런 이커머스나 여러 가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라고요. 중요한 것은 뭐 매수죠. 자, 5월 11일 날 꾸준히 올라갔던 종목이 36,000 찍고 이제 고점 이후에 조정을 하고 있는데 박스권 이제 신고가라는 것보다 신고가 이후에 조정하는 구간을 여러분 잡으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켄슬림의 창시자죠. 윌리엄 원일의 이 머그컵 잔을 얘기하시면 되는데 그 홀딩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그래서 한 조금 더 조정을 하면 매수 가격은 한 27,000원 정도. 그리고 직전 고점이었던 5월 11일까지 36,000원대는 충분히 올라오고요. 이건 중장기로 투자하셔도 괜찮으니까 36,000원을 돌파하면 50% 비중을 축소하시고 중장기 관점에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절 라인은 25,0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LX 인터내셔널을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오늘 박스권에 좀 갇혀있긴 합니다만 오늘장에서 1%대 강세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29,950원대 매수를 하신다면 조금 더 눌렸을 때 27,000원 선으로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6,000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넘어가 볼까요? 자, 두 번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농심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뭐 다 아시죠? 뭐 신라면, 안성탕면, 뭐 짜파게티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1위의 라면 기업인데 스터디셀러 제품들 말씀드렸던 라면 제품들이 꾸준히 지금 매출이 올라가고 있고요. 그리고 2010년도 12월 달에 원래 이제 제주산다수를 판매를 하다가 그 계약이 끝나고 난 이후에 백산수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백산수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고 중국에서도 지금 매출이 계속 활발한 활동을 하면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작년 코로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뭐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집밥을 드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어요. 밖에 나가서 외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라면이 매출이 꾸준히 좀 수치가 보일 정도로 증가를 했고요. 거기다가 심심하니까 또 주전부리도 많이 하시죠. 스낵 판매도 꾸준히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회사의 또 키포인트는 이번 달이죠. 8월 16일 날 라면값이 6.8% 인상이 됩니다. 지난 2016년 12월 이후에 4년 8개월 만에 라면값 인상인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여름 지금 폭염으로 인해서 물가 뭐 과일부터 시작해서 야채 밥상 물가가 안 올라간 게 다 없는데 전반적으로 이 밀가루 같은 경우에도 원자재들이 지금 상승을 하다 보니 이에 대한 조치를 회사에서 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악재인 듯 보이지만 원래 신라면을 좋아하는 또는 그 농심을 좋아하는 많은 고객, 로열티 고객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계속 꾸준히 올라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고요. 가격이 작년 7월 달 고점을 찍고 차트를 보니까 조정을 상당 기간 오래 했습니다. 작년 7월 이후에 올해 3월까지도 바닥을 치고 이제 반등하고 있는 중인데 보통 보니까 이게 지금 마디 형태로 올라가고 떨어지고 올라가고 떨어지고 하면서 계단 형식으로 올라가고 있는데요. 지금 올라갔다 떨어졌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을 거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31만 원 정도 매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충분히 한 40만 원 정도까지는 지난 7월 14일이죠. 그 가격까지는 올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기간이 좀 길겠죠.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요. 목표를 도달하시면은 절반 줄이시고 절반 정도만 갖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선절 라인은 28만 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뭐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음식료 업종에서는 이렇게 가격 인상이 결국 매출로 따라올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또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는 음식료 업종을 볼 때가 됐다라고 이제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음식료 업종은 계속해서 매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 쪽으로 선정을 해주셨고요. 오늘 0.62% 약보합권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32만 3천 원대인데 매수를 하신다면 31만 원, 그리고 목표는 40만 원 선으로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라면값 올라가는 건 조금은 속상하긴 하네요. 그렇죠. 조금은 속상한데 그래도 네. 맛있게 드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농심 얘기 나눠봤고요.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말씀드리는 엔터테인먼트 회사입니다. 이제. 예, 어떤 종목일까요? BTS의 회사 하이브죠. 예. 아, 추천 관심 드리고 난 다음에 이제 10월 15일 날 고점을 뚫었으면 했는데 아직 고점 못 뚫었습니다만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에 오프라인 콘서트가 많이 이제 공백이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BTS가 작년에 컴백을 하면서 음반 판매 호조를 보였는데요. 거기다가 지적 재산권이라는 거는 뭐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개인들, 아티스트들의 초상화나 사진 아니면 또는 영상 같은 걸 얘기하는데요. 거기다가 플랫폼 부분이 성장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엔터 업체들의 연결 재무 제포, 쉽게 얘기해서 이제 얼마 전에 외국계 그 엔터 회사를 또 인수를 했죠. 그래서 꾸준히 전년 대비 매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연결 재무 제표를 봤을 때 미국의 이타카 홀딩스죠. 합병을 하고 난 이후에 글로벌 인지도가 많이 높아졌고 원래 이제 BTS 때문에 글로벌 인지도가 많이 높긴 합니다만 이타카 합병하면서 대단한 그런 기업이구나라는 인식이 되고 있고요. 플랫폼 아티스트를 라인업하면서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 소속의 BTS 빼고도 지금 세븐틴, TXT 그리고 뉴이스트가 컴백이 이어지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좀 이따가 추천주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엔터 회사들이 전반적으로 IP를 통해 가지고 메타버스나 또는 IT 기술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대면하지 않는 비대면으로 활동하고 있는 매출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좀 지켜보시고요. 여기다가 요즘 BTS 핫합니다. 예. 맥도날드 광고가 지금 꾸준히 늘고 있는데 그 MD 상품, 온라인 상품 판매되고 있는 것들이 매출이 2분기 잡히는 게 아니고 3분기 잡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바 앞으로 실적이 하반기에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지난번에 꾸준히 말씀드리고 난 다음에 33만 원까지 올라왔어요. 34만 원 못 들었습니다. 네, 그러고 난 다음에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조정을 조금만 더 해준 다음에 매수 가격은 한 28만 원 정도 그리고 목표 가격은 36만 원 돌파할 것 같아요. 네, 돌파하는 36만 원 정도 해서 비중을 50% 챙기시고 그리고 지지선은 25만 원 이렇게 제시해 드리는데 지금 추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저점과 저점을 연결해서 지금 이렇게 이어보면 굉장히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상향하고 있는 패턴들은 저점에 매수해서
중장기 갖고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브 얘기를 들어봤고요. 하이브 내일 또 실적 발표가 나오네요. 네, 그렇죠. 또 유심히 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7% 정도 강세 흐름 나타냅니다. 29만 6천 원의 하이브 흐름인데, 자 만약에 매수한다면 28만 원, 목표가는 36만 원으로 또 제시를 해주셨네요. 기술적 분석까지 해봤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고, 이제는 또 소개해 주실 관심주 봐야 할 차례죠. 네, 마지막 소개해 드릴 관심주도 JYP, 엔터테인먼트. 엔터주네요. 엔터주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작년에도 창궐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뭐 JYP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가수가 2PM, 트와이스, 스트릿 키즈와 잇즈, 미주인데, 이런 엔터테이너들, 가수들이 지금 그룹들이 신규로 또는 이제 새롭게 다시 뭡니까? 컴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근데 예. 뭐 국내뿐만이 아니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보이그룹, 그리고 이런 그룹들이 지금 새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컴백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큰일 났다 이거죠.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지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타격을 받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항상 악재가 기회입니다. 많은 분들이 악재라고 생각하실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악재가 나올 때 기업을 이끌고 있는 리더들은 바로 이제 기업인들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극대화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안으로 크게 호재 이슈가 두 개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가상화폐 거래소죠. 두나무가 JYP의 박진영 대표의 2.5% 지분을 시간의 거래로 블록딜을 했습니다. 이 금액이 한 365억 원인데요. 이 회사가 블록딜을 한 이유가 있죠. 바로 이 보통 이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의 고객들이, 팬들이 굉장히 두텁습니다. 로열층이. 그래서 사진 영상 디지털 이걸 갖고 NFT라고 그러죠. 불가역할 수 있는 화폐. 쉽게 얘기해서 사진이나 영상들을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콘서트 같은 걸 찍어 가지고 그걸 딱 하나 남겨 놓고 모든 걸 다 없애 버립니다. 그리고 그 영상을 그 화폐에 연결해서 한 뭐 10억 정도 판매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매출이 꾸준히 늘겠죠. 거기다가 지적재산권, IP 플랫폼 비즈니스 자회사 JYP 360, 이게 360도라는 얘기인데요. 이 회사를 또 설립을 합니다. 이 회사는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앞으로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건데요. 온라인 전용 콘서트 전문 회사인 비욘드 라이브라는 회사를 얼마 전에 SM과 공동 설립을 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플랫폼인 제페토에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비대면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서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보시면 관심 가지시고요. 매수 가격은 여러분들 오늘 또 지금 빨간불이 들어와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한 3만 8천 원 정도 조금 깎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목표 가격은 4만 4천 원, 그리고 손절 라인은 3만 3천 원 보이는데, 목표는 도달하면 50% 비중 출사하고 좀 가지 중장기로 갖고 가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엔터주도 흐름 좋은 가운데 또 관심주로서 JYP 엔터테인먼트를 꼽아주셨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도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JYP 목표가 4만 4천 원으로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4% 가까이 오르고 있네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